여기에 파기름을 낸 뒤 팔꿈치가 빠근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 웍을 돌려 불맛 제대로 입혀주고 돼지고기와 각종 해산물에 깊은 맛이 푹 배일 때까지 끓여주는 것은 기본. 화룡점정 순두부를 푸짐하게 올려주면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순두부 짬뽕이 탄생합니다. 순두부찌개와 짬뽕 두 가지 메뉴를 동시에 먹는 듯한 매력 때문에 단골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양도 많아요.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강타할 때쯤 부드러운 순두부가 매운맛을 중화해줬습니다. 매운 거에 약한 분들도 평소보다 약간 매콤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순두부가 있어서. 면이 크다. 이런 면 색깔 너무 좋아. 여기는 딱 색깔만 봐도 면 안에 고기를 싹 잘 된 것 같아. 면에 국물이 쏙 배어 있는 색깔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국물도 맛있지만 면이 정말 맛있어. 면. 면발 식감이 맛에 치트키더라고요. 면에도 좀 비법이 있나요?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 중화요리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탱글쫄깃한 면발이겠죠? 순두부 짬뽕의 맛을 견인하는 면발의 비밀에는 사장님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는데요. 비법이 있습니다. 좋다 반죽입니다. 밟고 접고 반복해서 한 20분 정도를 밟아야 안에 공기침을 쫙 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밀조밀 꽉꽉 눌러야 면발이 쫄깃쫄깃해집니다. 공기침이 사라져 더 쫄깃해진 면발은 주문과 동시에 뽑아내 더 차진 식감을 자랑한답니다. 면발이 꼬리치며 입안으로 쑥쑥 들어가니 고개를 들 새가 없더라고요. 다 먹었어, 벌써. 제가 곱빼기를 시켰어요.